겨울에 더 아름다워지는 고향 마을로 떠나는 여행. 삼남매가 찾아온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야, 이 풍광 봐라, 대단하지 않아? 진짜 멋있다. 와, 너무 좋다. 야, 진짜 근사하다. 언니 오빠, 여기가 제천시 청풍영이야. 아, 그래서 청풍호를 끼고 있구나. 어? 야, 청풍영어래 그 청풍? 맞아요, 우와. 그 청풍이에요, 이야. 오빠. 와, 진짜 청풍. 야, 대단하네. 근사하다. 제천시 청풍면에 위치한 오늘의 고향 마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각! 야, 아직도 한자가 나왔어요. 네. 아, 아유, 어떻게 지내? 야, 이거 화. 오! 아니, 이거 무슨 자리? 화리? 오빠 모르겠어요? 네, 무슨 자리죠? 도화라지, 도화라지. 이게 도화리예요. 어? 이 도자예요? 도화리. 그래서 복숭아 도자야. 그 복숭아라는 게 유명한 마을이라는 거죠. 우와. 도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복숭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또 저 얼마나 많은 마을 이름이 도화리야. 네. 아니, 그리고, 아니, 복숭아처럼 뒤를 봐세요. 얼마나 풍광이 이쁜지 몰라. 와, 네? 맞아요. 와. 마을 분들은 너무 좋겠다. 풍광이 너무 예뻐. 아니, 그리고, 아니, 어쩌면 그 꽃이 지금 겨울인데, 아니, 무슨 꽃이 이렇게 만발해요? 우와. 그러네. 네? 우와. 많다. 가보자. 가보자. 우리 꽃구경 가자. 구경 좀 해보자. 우와, 무슨 한겨울에 꽃이 저렇게 예뻐?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넘실대는 마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왠지 주민들도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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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꽃이 있어요. 아니 도화리가 이게 저 복숭아 도자죠. 예예. 아니 그 복숭아 진짜 아는 거죠. 아, 예로부터 그 산과 그 들에 예. 복숭아 많기로 유명했었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 아, 옛날에 유명했었다고요? 예, 예. 그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벌이 돼서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예. 이제 그 옛날에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위로 다 길 따라다니면서 개복숭아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약에도 쓴다는 그 개복숭아. 아, 오다 쭉 오다 보니까 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 추운 날에도. 네, 아직 네. 덜 졌어요. 아, 네, 저희 마을은 많은 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예쁘게 잘 가꾸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자연이 상도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굴러 들어와요? 이장님이 자랑을 하시면서 유머도 있으시네요. 무슨 상을 받으셨는지 이왕 자랑하시는 김에 더 자랑해 주세요. 요번 전국대회 나가서 금상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우와. 엄청난 마을이네요. 아니 근데 이걸 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꽃을 만들려고 꽃 따러. 아 꽃을 따러? 꽃을 따러. 아, 겨울에 꽃을 따요? 네. 저희도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물론? 자, 여러분, 자, 함께 꽃 따러 가자! 소의 분변이 쌓여 있던 자리가 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도화리 주민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어머니 이게 꽃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게 메리골드 차예요. 아 메리골드? 네 이게 눈에 좋은. 아 눈에 좋아요. 이게 눈에 좋아. 메리골드. 네, 아니 근데 향이 꽃 향이 긴데 네, 긴데 진하네.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꽃들은 다 누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을 저기 분여회에서 주민들하고 아, 같이 새벽 4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작업도로 열심히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어. 이야. 새벽
내심은 다들 나와요. 꽃심으로. 꽃심으로 풀매로. 풀매로. 진짜로. 근데 마을이 진짜 꽃동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좋아지지. 엄청 진하네요. 장미향 같기도 하고. 그러셔. 네. 나는 그런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네. 여기 빠져서 그런데 못 가실 거 이제 여기 향이 빠져가지고. 이름도 난 잊어버려가지고 이름도 금방 잊어버렸어. 제 이름 뭐라고요? 불간매느라고. 종민이라래요. 종민이 누구야? 종민이는 아니 종민이 누구요? 뭐라 그랬더라. 제일 웃기네. 제일 웃기네 오늘 중에. 꽃도 아무거나 따는 게, 아무거나 따는 게 아니구나. 네. 어머니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어머니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꽃차를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다시 또 찾아오세요? 그럼. 여기 복숭아 축제 할 때 많이 와. 복숭아 축제 할 때 많이 와요. 엄청 크게 하나 봐요. 그럼. 가수들도 뜨고 그래. 가수들도 도와라지 도와라지 내가 무삼에 도와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이 도와라지. 좋다 어머니 잘해요 안 잘해요? 어?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해요 딸내미가 잘해. 잘해요? 어. 그럼 꼭 부르세요. 복숭아 축제 때 수빈이랑 병철 오빠랑 보니 꼭 부르기 약속했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올라가 보니까 저기 네. 그 앞에 그 이름표가 있어요. 네네. 그게 네. 뭐예요? 저기? 아 저게 뭐냐면요. 네. 저희 마을이 유기농으로 가는 마을이다 보니까 아, 네. 약을 안 하고 손으로 네. 이렇게 풀을 뽑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같이 공동 작업도 하지만 네. 그걸로 이게 다 풀이 제초 작업이 안 돼서 네. 이제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구역.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네. 풀을 뽑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 네, 네. 저 이름 하나씩 이렇게 있네. 네네. 네. 아, 여기는 네. 김승래다 그러면 김승래. 그렇죠, 그, 그렇죠. 아, 누가 부지런하다, 안 부지런하다 딱 나오네. 그렇죠, 그렇죠. 꽃을, 이게 풀을 뽑았다, 안 뽑았다 딱 나오네. 네네네. 네, 네. 되게 둔해 보이지만 은근히 손이 빨라요. 손은 엄청 빨라, 뚱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은 우리가 다 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난 배는 해. 배는 하죠. 네, 맞아, 맞아. 손이 빨라. 우리 지금 여기 꽃 다 따겠어요. 아니 우리 다 이렇게 꽃을 네. 하나씩 다 끼고 해주니까 야 이거 좀 색다르네요. 꽃순이잖아요. 꽃순이.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꽃을 따왔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이제 꽃 네. 이렇게 꽃 잎파리를 다 이제 딱 분리를 해야 돼요. 아~ 분리를 해서 이제 이거를 네. 이제 살균 작용을 한 다음에 이제, 네. 이제 건조해서 이제 꽃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겨울에 꽃을 따니까, 꽃잎을 따니까 그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뭔가. 네, 좋긴 한데 이게 네.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아~ 이게 네, 조금 싱싱할 아, 때 했어야 되는데. 아, 날이 추워지니까. 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딴 데보다 네. 늦게 오니까. 네, 네, 여기 우리 마을은 네. 좀 따뜻해요, 다른 아, 마을에 비해서. 그래 좀 일찍 올게. 일찍 올게. 싱싱하지. 아니 어디 왜 마을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하게 생겼잖아요. 그 정남향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제천 시내보다 한 겨울에는 한 4, 5도 따뜻해요. 따뜻해요? 네, 강물이 강물이 있어가지고 더 아, 물가가 따뜻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 눈설이도 잘하네. 그러니까 천재 지변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 어머, 진짜요? 네. 아, 진짜 좋은 집. 예. 복받은 마을이네. 좋은 데인데, 이제 좋은 데긴 한데, 좋은 데긴 한데, 문제가 네. 저희가 이제 스몰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 언덕이에요. 거의. 중턱이에요. 네, 중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중턱에 논에서 밭에서 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저 언니들이 허리도 많이 아프던데.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이제 곡물밖에 없는 거지. 나물, 곡물.
또 산에서 치캐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 농사가 꽃을 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걸 이제 마을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꽃차를 만들고 또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선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꽃차라도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볶는 거예요? 네, 네. 살짝 이제 볶아주는 거예요. 아홉 번씩이나 볶아요, 이걸? 손이 많이 가네요. 와. 아, 지금 여기는 없는데, 맨드라 그런 거는 이제 일곱 번 이상 볶아가지고, 예, 네, 볶아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회장님, 제가 이 마을 와서 딱 도아리 와서 느낀 게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시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이하로 엄청 단합이 잘 되고 뭐만 해줘 이러면은 알아서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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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보면은 네. 분위기를 알고 그러는 거야. 네. 아~ 네. 딱 보면 파. 분위기 알죠. 네. 여기 군기 맞아. 1번 우리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회장님이에요. 그죠? 1번. 아니, 이제 버럭 1번. 네. 버럭 1번. 뭐야, 왜 한 거야? 버럭.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여기로 다 시집을 오신 거죠? 네. 오신 거죠? 근데 딱 말씨를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은 저 어디 그 전라도에서 오신가봐요? 맞아요. 아, 전라도 출신인데 네. 이제 서울에 살다가 네. 귀촌했어요. 헉? 6년 전에. 네. 그래서 여기서 군기반장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이 원장님 이 원장님 오시는 바람에 네.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역시요. 그래 그런 건 아니고. 언니들이 원체 네.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네. 위에서 잘해 나가시니까 네. 우리가 이제 따라줄 뿐이지 우리 열심히. 우리는 못하겠다. 저 천사. 몰라가지고. 몰라서 몰라서. 알아야지 몰라죠. 몰라서 그런 그래서 연합 회장님하고 이 원장님 이 마을에 이사 오시고 네. 이 마을이 아주 뭐 진짜 36바퀴가 우리 개그맨 여기는 우리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재활용의 대가 재활용의 대가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따 알게 됐는데 이제 생신잔치 매월 1일 하거든요 근데 네. 미역국의 명인 와 먹고 싶다 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예, 시장님도 맨날 오셔서 미역국 드시고 시장님이 미역국 드시러 오시는 거야 속으로 세 그릇씩 드시고 그래요 이야 가만있어 그럼 진짜 먹고 싶다 우리 미역국 1일날 오세요. 1일 하루만 그래요. 하루만. 고향 생각이 왔으니까 뭐. 안 돼. 1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삼계탕? 아니야. 삼계탕도 백숙 해놨어. 백숙. 아, 너무 재밌어. 아니,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남자 가족적인데. 아니, 총 그 사시는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26가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네. 한 23가구 정도. 23가구. 네. 진짜 가족적이다. 네. 그 명수는 몇 명? 62명. 62명. 아, 가구수는 작은데. 62명. 여자 34명. 전혀 없어요. 한마디 하세요. 강아지는 마음에 말이 있어. 7마리. 아 너무 재밌어. 이 외지에서도 이 정말 멋진 청평 풍경으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는 여기로 처음 귀촌한 게 아니고. 네. 저기 춘천으로 갔어요. 아~ 춘천 댐인데 근데 너무 춥고 네.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네. 그 이제 청풍대교 건너서 왜 이렇게 돌담풍 오시면서 보셨죠? 아, 봤어요. 거기 너무 이뻐. 거기 반해서 저도 여기 왔죠. 그 회장님 사계절이 어떤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좀 해주세요. 봄은 어떤데요? 아 봄은 너무 저기 뭐야 이게 물하고 이게 어우러니 그림이 없어요 우리 집에 네, 이렇게 네. 쭉 보면 근데 너무 봄에도 너무 좋고 여름에는 또 꽃이 너무 또 마을 전체적으로 꽃 다 예쁘지 가을에도 뭐라고 해야 되나 가을에는 뭐라고 폐
가을에는 단풍. 단풍도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가을에.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죠. 마을이. 겨울은? 겨울은 뭐 눈이 하얗고 전경이 좋죠. 눈이 많이 와서.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워. 네, 아름다워요. 아무튼 사계절이 아름다운 줄만 알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송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 예. 마을의 송이가. 아, 지가 산에서 올라온 거 그냥 까지 가면 돼. 지가 올라오지, 지가 올라와. 쉽네.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지가 알아서 올라오는데 살기. 어디로 올라왔는데? 10월달에 한번 오셔요. 네, 10월달에. 아, 네. 그래가 눈이. 찾아 네, 여기서 선별해가지고 네. 여기서 판매장. 오, 좋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날씨 추울 때는 주로 네. 뭐 하세요? 모여가지고? 네. 겨울에 어떻게 또 해면 동네가 더 발전이 되나 이런 게 생각 그런 국민들 모여서 또 추진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해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일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마을이 발전이 되나. 하나하나 딴 꽃잎을 몇 번에 걸쳐 정성껏 말립니다. 자 그럼 향기로운 꽃차 맛 좀 볼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라니 삼남매 오늘 어머님들 덕분에 우아해지네요. 맛이 어떠세요? 이쁜 게 맛도 좋네요. 향기도 좋지. 향기가 있네. 꽃차를 먹으니 꽃이 된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일단 뭐 향도 좋고 뭐 다 그런 거 좋지만 일단 꽃차를 마시면 네.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게 정서적 안정이 되는 거죠. 아, 커피하고 또 틀린. 그렇죠. 어. 뭔가 이게 마음이 쫙 네, 가라앉으면서 그렇죠. 네, 뭔가 더 내려놓고 싶어. 네,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맞아. 오늘도 고향이 주는 뜻밖의 선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삼남매입니다. 같은 시각, 마을회관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삼남매 왔다고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이 가득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능이백숙인데요. 오늘 삼남매 허리띠 풀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아, 좀 아니 누구야? 어쩜 이렇게 좀 이상하냐? 향도 좋아요, 향도. 아, 너무 좋아요, 형님. 와, 아, 너무 좋아. 자연산이기 때문에 다 좋아요. 자연산이 향이 엄청나네. 와, 되게 쫄깃쫄깃하죠. 쫄깃한 게. 와. 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우와. 따뜻하게 녹여주는 든든한 보양식. 잘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유, 삼남매가 동아리에 왔으니까 우리 오빠하고 수빈이가 노래 동아리! 노래 동아리! 아, 미끄러웠어요? 우리 어른들 정말 멋진 공연 준비했으니까요 신나거나 흥이 난다 싶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춤도 추시고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 우리 수빈이 해보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삼남매는 청풍 문화재 단지를 찾았습니다. 도아리의 옛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겨울비가 내리니까 참 운치 있죠. 맞아요. 네, 좋다. 이사님, 그러니까 여기가 청풍 문화재 단지인 거죠? 네. 네. 여기 이곳이 우리 수몰되면서 우리 며느리 있는 그 고택들을 일로다가 네. 올려놨거든요. 아, 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도아리에서 고택도 여기 와 있습니다. 고택들이 다 여기에요? 아, 이 안에 있어요. 그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와, 진짜 되게 고즈넉하겠다, 비 오니까.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당시 수몰된 마을의 문화유산을 이전해 이곳 청풍문화재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삼남매가 듣고 싶은 옛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와, 저희가 지금 도아리 고가에 들어왔는데요. 말 그대로 엄청 오래된 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예. 박물관 같아요. 아니, 진짜 박물관 맞아, 박물관이지. 그러니까 박물관. 이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고가에 대해서. 아, 우리 이전에 그 할아버지 쪽에 이게 아마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원 시조되는 양반은 아마 전에 군수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 높으신 분이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도아리에 사실 그 좋은 땅이 다 이 집 땅이 있었어요. 아, 이제 군수 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 그러면 이래줘가면서. 아, 그 이장님도 어렸을 때 이 집에 그쪽에 있을 때 여기 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 여기가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하든가 뭐 하면 놀이터였지요. 그렇죠. 그만큼 컸다는 얘기네, 집이. 그죠. 그죠. 옛날에도 놀아도 있는 집 마당에 가서 놀게 되더라고. 그래, 이런 데는 있는 집에 와서 놀아야지, 뭐 누른 게 한쪽이라도. 근데 도아리가 그만큼 이제 고택이 있다라는 건 잘 살았다라는 거. 그렇죠. 도아리가. 거기가 이제 군수 있었지, 네. 대감 있었지, 네. 학자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도. 네, 근데 고위 관리직이 다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옛날에 보면 네. 그 저 늦더라 밑에서 한문 가르치느라고 뭐 꼬박꼬박 재라고 거기는 이제 학자 잘 살았구나 도아리가. 옛날엔 살기 좋았지요. 살기 좋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회장님 여기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 그렇죠. 지금도 뭐 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어쩌면 뭐 참 그때 되면서는 2천원, 3천원, 5천원밖에 돈을 못 받았어요, 보상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네. 다 객지로 나가고 네. 지금 거 사는 사람은 집단까지 못 사는 사람만 거 남았습니다. 어머머. 참 허무합니다. 허무. 보상도 많이.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집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가서 집에 저 지금 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어디가 집 한 칸 살지도 못하는 사람만 거 남아요. 현재. 그렇게 서울은 엄청 많지. 어머머. 우와, 흑불 사진이야. 진짜 인상적이야. 오! 아, 여기 지금 네. 여기 그러면 저 여기 사진 여기 두 분 계시는데 네. 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 저기 누구야? 노인회장 지금 노인회장. 지금 노인회장이. 그리고 옆에는 옆에는 아까 노래 부르는 아까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아이고 그 최고 씨한테. 아, 이 사진 또 이리 왔으면 정말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오. 그리고 좌측에 저긴 저 옛날에 그. 바위 위에 저기 저 고마하고 열리고 철력 펼트 되는 거 철인 거래요. 여기 철력 네. 철력 가갖고 아니 철력을 그 다 가지네. 아, 마을 분들이 네. 네. 어머니 아버지고 뭐 다 네. 같이 가갖고 아이들까지 다 네. 같이. 이 사진 보니까 옛날 도아리 어땠는지 딱 느낌 오죠. 맞아요. 느낌이 온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늑했던 고향집, 사시사철 푸르렀던 나무들 모두 눈앞에 선한데요. 기억을 더듬어 오늘도 잠시 고향을 다녀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경관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끝내주네요. 엄청나네.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 지금 이 물 밑에 마을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이야,
그럼 저희 마을이 그 죽을 네. 전에는 네. 한 인원이 한 500여 명 살았습니다. 와, 큰 마을이네. 이 보시라 같은 게 정말 초원이었었어요. 네네. 초원. 아, 이렇게. 이 물이 있던 자리가요? 그렇죠. 와. 마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북면, 저기서 물태리가 있었고, 그리고 학현도 저기 있었고, 여기에 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도 많이 잡혀가지고, 여름 되면 또 뭐 생선회라는 건 많이 뭐 올라오고. 저희가 사실 모르고, 이런 뭐 스토리 이야기를 모르고 들 때는 단순히, 와, 청풍어 진짜 끝내준다. 맞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장님하고 지도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하,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고향에 대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물 속에든 고향이래, 물 속에든. 그러니까 물 속에든 고향이야. 고향이야, 아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금세 해가 지는 것 같더니 겨울비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삼남매는 도아리 마을 가꾸기의 1등 공신을 만나러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닮았다던데. 새마을협회 회장님. 그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네. 우리 마을 추진위원장님이고 나는 이제 청풍면 새마을연합회장이고. 여기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시는 거예요? 6년 차예요. 6년 차. 2년 동안 저기 살려고 왔었다가 네. 이 땅을 이제 사서 이제 지은 거죠. 어른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네.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이 들었어요. 그 무섭다는 정.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마을 대동회를 하는데 반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고, 직책을. 근데 연봉이 5만 원이야. 때 2만 5천 원, 부정 때 2만 5천 원. 그래서 연봉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경치 좋지. 또 마을 분들 정 넘치지. 또 이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마을이 유명하더라고 이거. 우리 마을 어른들도 네. 이걸 좋아하셔요. 잘 노시잖아요. 이장님만 봐도. 네네네. 다 흥이 네. 있으셔. 맞아 맞아.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이제 사업하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 플라워샵 좀 운영하다가 와. 이제 그 플라워샵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간경화 초기 증상 거기까지 이제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제 애들을 학교 다니니까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조금 이렇게 건강적으로 해서 이제 꽃꽂이 배우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꽃가게를 하게 됐다가 애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니까 좀 이제 시골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아, 꽃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마을이네. 꽃이잖아요. 아니 이제 처음에 정말 내가 이제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심었는데 다 나이 드셨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다들 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시에서도 이제 우리 마을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상금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 오, 면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뭐 부녀회장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이렇게 마을 이쁘게 갖고 오시는데 마을 주민분들이 보내주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저희가 이제 귀촌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시골에 와서 한 15kg 정도 더 쪘어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운동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다 하는데 시골에 와서는 시내까지 갈래니 한 30분 걸리지. 근데 그렇죠. 운동할 공간이 없잖아요. 또 이거 국도변이고. 그래서 이제 야 데크길이나 뭐 좀 길을 좀 만들자.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공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다 보니까 마을 사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마중물 사업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 행복마을 1, 2, 3단계 1등으로 통과하고 올해는 이제 농식품부 행복마을 콘테스트 거기에서 또 대통령상까지 3천만 원. 마을 가꾸기를 시작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도아리 주민들. 앞으로 시행될 사업도 많다고 하는데요. 도아리는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마을입니다. 이게 청풍호가 생기기 전에 이제 사실은 경관이 훨씬 더 좋아요. 도아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남한강변에 복숭아꽃이 곳곳에 산지에 있어서 금수산 밑에 아름다운 물과 어우러져서 계곡이 어우러져서 이곳이 선인들은 무릉도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수몰되면서 사실은 그 많은 경관, 풍요로웠던 논밭 이런 것들이 다 수몰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잼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기초만 지 6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마을에 없어도 정말 하나도 여기까지 다 하시고 어쩜 이렇게 그 개관 사업, 개척 사업도 이렇게 다 하시고 어쩜 이러세요? 돈 안 되는 건 잘해요. 내가 맨날 그래. 돈 안 되는 건 잘하고 돈 되는 건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내가 생계를. 그런데, 돈 되는 거 되세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더불어 산다는 거. 이 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진짜 이렇게 부도가 나도 물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을에 와서 마을 분들하고 무엇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각박하게 사시면서도 마을이 변화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풀을 뽑고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은 안 되지만. 사명감이 있어요. 돈보다도 더 귀한. 그렇죠. 네. 네. 값진. 네. 최2의 고향이시네요. 맞아요. 그렇죠. 완전히. 네. 이게 마을 달력이에요. 우와. 이게 이제 달력인데. 진짜 도아리야. 행복한 도아리야. 네. 마을 달력인데 우리 애들이에요. 마을의 애들. 진짜? 정말요? 여기가 마을 회관 앞입니다. 우리 청년회장 애들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글이 써 있어. 마을 어르신 생신 찬인 날. 와, 다 아니 이걸 이렇게 달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또 최규수 여사님. 다 아예 찍어서 나오셨네요. 이걸 이제 최규수 여사님 생신. 올해까지 이제 제작한 게 3년째 제작을 하고 있죠. 대단한군요. 어르신들 지금 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네. 이제 농사준비. 이장님이죠. 이장님 메인이시네요. 이게 어디 맛이에요? 밑에 요 앞에? 아니 저 밑으로 가면 있어요. 마을의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기는 거죠. 맞아요. 마을의 행사도 다 여기가 당기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생신도 당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마을의 새로운 역사물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단순한 달력의 의미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달력. 그렇죠. 두 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면 되게 좋게 만났죠. 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이요? 예. 야,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동창이면 남자로 보여요? 아, 나는 안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도 좋다 하니까 그냥 뭐. 뭐 그렇게 좋아.
아, 그때는 내가 왜 그런 건지 몰라. 내가 술인 줄 알았대. 사람이 안 나요. 아니 이제 사실은 그때 가장 그 미모가 뛰어났다고. 미모? 아 내가 지금 살이 좀 쪄서 그런지 좀 빠졌을 땐 좀 이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래서 많이 찍었어. 아 이제 이 사람은 딱 데리고 남이가 내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딱 이 마음을 딱 먹은 게 언제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간극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또 만났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중학교 때 모습이 좀 남아있었어요? 시계탑 앞에서 딱 만났을 때? 그때는 중학교 때 모습이었지. 여전히 예뻤어요. 이야, 그때 삶이 시작되었다. 이야.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고 이제 귀촌은 저도 건강이 안 좋고 이 사람도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니까 몇 번 쓰러졌어요. 저혈압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탁 내려놓고 이제 시골 온 거지. 그래서 좀 애껴서 먹고 살자 이렇게 시골에 와서 그랬는데 시골 생활도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더 바빠요. 네. 돈도 많이 필요해.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건강 때문에 귀촌을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경희의료원을 계속 다니는데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100만 명에 한 명꼴로 이렇게 간염 항체가 생긴 분이 있대요. 근데 네.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100만 명에 한 명. 대단하다. 야, 간은 그게 안 된다 그러던데.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체가 생기셨대요. 네, 그래서 항체가 생겨서 그래서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강경화 쪽까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황소가 됐다고 그러잖아. 와. 살도 찌시고. 정말 다행이다. 와. 그리고 이제 시골에 왔을 때 이제 이미 이제 노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시골 분들이 세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50대야. 나도 그러고 왔는데. 너무 쑥스러운데. 이게 너무 쑥스러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젊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댁 소리들 들으니까 그 언니 일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밭에 가서 막 2시간, 3시간 일 도와주고 박수 한번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빌어서 서로에게 마음속에 있던 따뜻한 말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어쨌든 시골에 와서 유유자적해보자고 왔는데 그것이 안 되고 사실은 이 사람도 봉사를 하고 나도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은 있는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 미안하죠.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풍요로움도 있을 거고 또 여유롭게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그 끝이에요? 있잖아요. 해주세요. 사랑해요. 나는 뭐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뭐 그냥 항상 내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사랑스러워. 애정 표현으로. 한 번 해주세요. 애정이 봐. 오빠도 내가 더 잘하잖아. 아, 고맙다. 얘 샘미여가지고 오빠도 못해. 잘했어.